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다. 저는 진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서비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행동을 왜 하게 되는지,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일상의 루틴이라고 한다면 물건이 저기에 왜 놓여 있는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이제 몸에 많이 배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질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을 내가 던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면 관찰 그리고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일리버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때 양덕준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중국에 굉장히 많은 앰프 플레이어가 있고 이미 애플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쓰게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여자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때 제 주변에는 그 미키마우스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MP 플레이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MP 플레이어가 양쪽 귀가, 하나는 귀에 이어폰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얘가 이제 볼륨이 되고 기능적으로는 바꿨습니다만 80만 개 이상이 팔렸었던 이유는 그 중학생들이 나 이거 갖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읽었던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좀 유효했었고요. 물방울 가습기는 가습기 자체의 그 조형이 워낙 그 독특하기 때문에 진짜 상이란 상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습기를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밤에 내가 가습기를 켜놓고 아침까지 그 정확한 용량을 잰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습기를 켜고 자면 내가 아침에는 가습기 그 물이 남지도 않고 또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만들고, 또 본질 자체가 물방울이었기 때문에 물방울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던 거고요.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서부터는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치매라는 도메인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치매 전담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동네는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야 인지가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또 병원이라는 도메인에 있어서 환자를 위한 공간들, 또 커뮤니케이션들, 접점들을 많이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개선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 뭐 그런 사회 문제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미래 제시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고척돔 안전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그 좋았었던 부분은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팀으로 작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척돔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화재에 관련돼서는 크게 사실은 그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그 움직이다 보면 압사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골든 타임 안에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했었고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보고 개선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줄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디자인적인 그 시각화되는 작업이라든지, 또 여기는 반은 야구를 하지만 반은 콘서트를 해요. 밤에 콘서트를 할 때에 불이 나거나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앞사람을 따라가는 추종 본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가장 그
통로 가까이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역할을 주게 되고 또 베네핏을 주게 돼서 이분들이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야구장에는 테이블에 있는 게 돈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앞에 테이블을 드리면서 본인이 실제 이제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 리드가 되어야 된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디자인적인 장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난 곳으로는 빠져나가지 않게 디지털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 아까 옐로우 그 길을 한 칸밖에 저희가 못 칠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1년 뒤에 저희가 콘서트를 갔는데 모든 길에 다 그 길이 그 옐로우로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아서 그때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가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너무 효과적이어서 뒤에 계속 예산을 받아서 하나씩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본인이 그 속해 있는 곳에서 좀 더 잘 하고 싶다라는 그 선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 서비스 안을 하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제 연희동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그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예쁘게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시지만 주로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엔 이렇게 됐는데 내가 디자인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쫙 바뀌었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건축가 마인드 안에 약간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스케일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실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를 저희가 워크숍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속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동선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사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답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서비스 디자인의 툴을 가지고 저희가 뽑아낸 것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의 디자인, 그것들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시화시켜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때에는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디자인들을 하잖아요. 하나의 단품의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처럼 시스템을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됐을 때 도시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어떤 접점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 나온 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리서치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서치도 굉장히 잘 하신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없다면 서비스 디자인 회사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디자이너들이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좀 더 내가 하는 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을 해주셨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